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2일 오전 10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자, 현재 뭐 마이너스 2%대 음봉 떠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오늘 가는 섹터들만 가는 것 같아요. 시장은 나쁘진 않은데 상승 출발을 했죠. 3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뭐 거의 1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1000포인트까지는 아직 아닌데 가까이 갔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흐름 갖고 가고 있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제가 뭐 이만큼 빠질 것 같다라고, 좀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중간에서 좀더 빠져버리고, 사실 7,000원 선 유지해주면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회사의 실적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이만큼은 빠지고 다시금 여기서 매물대 좀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그 조선주가 요번에 뭐 턴어라운드 실적, 그러니까 적자 기조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 흑자 전환 구조로 과연 대상승을 맞이할 건지, 변환 구조를 맞이할 건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뭐,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삼성중공업 어제 목표 매출액 같은 거좀 말씀드렸었죠. 요번 달만 해도 4월 조선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위 삼성중공업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있는데, 요번에는 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어떤 수주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가져가지고 있고, 사실 뭐 현대조선이나 뭐 대우조선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것들과 엮여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수주거든요. 어째 실적이죠. 수주를 잘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도 삼성중공업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어쨌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을 이끌어내려면 어쨌든 이런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여기 65%를 달성을 했죠. 아직 한국조선해양 33%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모습 계속해서 좀 이끌어 가준다면 좋을 것 같고, 뭐 4월 1일 어제 또 한국조선해양이 7척 수주했죠. 7척 추가요. 아우,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이 회사의 어떤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다시 어떤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조선 강국이다라는 걸 조금씩 다시 좀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런 흐름 좀 계속해서 가져가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그뭐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십 재고, 악성 재고 있죠. 드레이십 악성 재고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 저는 만원 봅니다. 만원. 그게 해소가 되면 저는 만원 봐요. 그게 해소가 되면 만원 정도 상승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악성 재고가 해결이 좀안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더 지지부진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삼성중공업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삼성중공업 한 번씩은 다들 좀 생각해 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 드리십이 어떤 거냐면요, 시추할 때 이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수주가 들어왔다가 취소가 되면서 위약금만 받고 뭐 소송도 있었고 뭐 그런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막 정말 악성 재고죠. 뭐 철만 팔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 조속히 좀 해결돼 가지고 우리 삼성중공업 다시금 날개 펴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주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호가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자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 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